이곳은 이제 팔당댐 부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 위쪽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제 앞쪽에 지금 보이는 분들이 지금 우연찮게 한 6, 7분 정도가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가 국외이다 보니까 상당히 큰 호가 있는데, 지금 뭐 추월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뒤에 주차가 될지 참 망설이죠. 6, 7분 정도 되는데. 제가 일단 크락신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뭐 뒤를 힐끗 쳐다보면서 상당히 더 불쾌한 표정을 짓는 모습, 기분 나쁘게 짓는 모습이었고, 좀 약간 바짝 쫓아가니까 이분들이 아예 가운데 차선을 두릅니다. 좀 피해달라라는 그래도 피해달라 하니까 커브길이에요. 그런데 이 중앙선 친부를 갈 수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좀 내려가는 길인데, 내려가는 길도 저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갑니다. 빗물이 좀 고여있고, 저렇게 중앙선 침범해서 가고 있고, 앞에 차가 오는데, 그러는 이런 라이딩 하시면서 제가 느낀 게, 저희 이제 촬영차 자주 이제 지방 도로를 타고 가는데, 이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거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을 가는 것도 좋지만, 조금 떨어져서 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차와가, 뒤에 오는 차들이 추월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을 봐서. 그런데 저렇게 가운데로만 가니까 방법이 없어요. 내가 중앙선 침범해서 만약에 사고를 하면 어떤 분은 모르겠죠. 중앙선 침범해서 가면 되지 않냐. 절대 저렇게 가운데 차선 진로 갑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걸 저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갑니까? 전부 다 지방 국도는 실선인데. 이 실선인데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약간 내리막길이거든요. 내리막길인데 그냥 시속 한 40km는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양수리 가는 방향인데. 그냥 평지입니다, 여기는. 그럼 평지면 비껴줘야 되는데 안 비껴줘요, 저렇게. 안 비껴주고 저렇게 2열로 저렇게 갑니다. 야?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앞에 신호등이 있었는데 이제 신호등이 가면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 멈췄다, 저는 이제 출발하는 것이고 저분들은 붉은색인데 제한을 가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차들이 이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고 한 30km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을 탓한 게 아니라 이 국도에서 라이딩하면 최소한도 이런 6, 7대 가면은 앞뒤로 보호 차량이 있던가 뭐한대 정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저는 자꾸 추월을 하고 싶은데 못 가게 막아요. 저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막습니다. 저렇게. 그럼 막으면 갈 수가 없죠. 저렇게 가운데 차선으로 가는 저런 라이딩 하는 방법이 대한민국 국도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정말 서로 이런 것은 안전을 위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서로 앞뒤를 바꿔가면서 저 차선을 갖다가 가운데로 이렇게 가잖아요. 저러다가 사고 나면 방법이 저 추월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추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안전한 지대가 나와서 제가 추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근데 지금 시속 한 40km 정도? 이 정도 가고 있거든요. 20km? 이 정도로 가고 있는데 뭐 그냥 막는 거예요. 제가 크락신을 두 번, 세번 올려도 뭐 전혀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요 천천히 가고 가운데로 더 와요. 가운데로 와가지고 못 가게 막습니다. 뒤에는 지금 차가 한 7, 8대가 지금 밀려 있고 뒤에서는 쌍라이트 켜고 있고 깜빡이를 하고 크락신 올리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이렇게 붙어서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야 되는데 붙어서 가고 뭐두 대씩 두 대씩 약간 2, 3미터씩 떨어져서 가면 우리가 시야도 확보할 수 있는데 시야 확보도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제 영상에도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막무가내 저게 가운데를 몇 분이나 갈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다 보니까 되도록 추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피해주는 분도 계세요. 옆으로 피해주고 가시고 특히 이제 두분 정도 가시는 분들은 안전에 갈 수가 있는데 저렇게 무리를 집단이라면 집단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상태가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예 도로 자체를 회방을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게 올라가는 길도 아니고 내려가는 평지도 저려고 합니다. 평지에서 앞에 시야가 있을 것 같으면 비껴줘야 되는데 안 비껴져요, 이렇게. 뒤는 지금 내가 보기에 한 20대 정도 차가 좀 밀려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도 지금 뭐 저를 욕할지 앞에 있는 욕할지 뭐 보이니까. 근데 어떤 분이 지금 추월을 하려 하다가 좀 못했어요. 뒤 차량이 위험하니까 뭐 답답하시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차를 원망할 게 아니라 자동차를 이분들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저렇게 가는 방법, 이 커브길도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예요. 어? 거의 뭐안 줍니다 이게. 어? 자기들 무조건 차를 뒤다 놓고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어? 지금 이쪽 가면 전 잘하지만 좀 있는 길이 있는데, 피하는 길이 있는데, 그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런데 지금 가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보니까 조금 내가 바짝 붙었어요. 바짝 붙으면 알아요, 저 사람들 느낌이. 차가 오고 있다는 거. 자, 이는 커브길입니다. 지금 커브길이면 뒤 빨간색 옷 입은 친구가 조절해 줘야 되는데 저걸 못 해요. 저렇게 갑니다. 자, 여기서 이분들이 나오고 그냥 길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분들은 우측으로 가고 나는 전 왼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결정을. 제가 이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그 오른쪽으로 보내고 저는 이제 왼쪽으로 꺾어져서 이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끔찍합니다, 정말. 저 우측으로 저 사람은 가겠죠.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 참 좋아요. 그런데 이런 국도는 물론 자전거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의할 것은 1년으로 갈 때는 7, 8대를 갈 적에는 최소한도 안내차는 있다던가 해주고, 아니면은 뭐 2대씩, 3대씩 뭐 이렇게 좀 떨어져서 가는 방향을 선택해 주시되 피해를 덜 주는 거죠. 만약에 저에 대해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고, 이런 사례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 자전거는 뭐 번호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번호판도 없이 저렇게 사고 나면은, 저분들이 매뉴얼이 뭔지 알아요? 저는 사고 나면 무조건 그 차량을 확보하고, 안전, 자기들이 안전을 위해서만,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자,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 자, 오늘은, 자전거 라이딩 하실 때 이런 영상이 꽤 많습니다, 제가. 뭐, 왜 찍냐면은, 이유는 간단해요. 쟤도 가다 무슨 사고 나면 저도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 찍고 가다가 뭐 사고 났다. 그런 건 누가 책임집니까? 저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블랙박스 반드시 설치하셔서 저런 차량 있으면은, 찍어야 돼요. 그리고 무리해서, 추월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속된 말로 해서 잘못해서 큰 사고를 합니다. 자, 오늘은 자전거 집단 라이닝 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